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사랑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영적이고 부족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친히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연말을 이제 거의 가까이 오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무나 평범한 주제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 말씀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한다는 말씀을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조그맣게 작게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2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의 전통에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례라고 말하죠. 규례. 그 규례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그마티조라고 하는 이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서 공적인 것들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이 마그마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공동체에서 결정된 상황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에 다른 것이 이런 세상의 전통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반항하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불순종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의 전통 어떤 공동체 결정의 사항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습관들, 전통들이, 규례들이 생명된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너희는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여러분 2장에 보면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에 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오늘날 미디어의 세상이죠. 오늘날은 미디어의 세상입니다. 미디어 이 세상 속에서 이 미디어 문화가 여러분 섹시 문화로 여러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도 미디어에서 아이돌이라면 전부 다 핫팬츠 입고 나와서 어떤 그 인기를 끌어가고 있죠. 언제부턴가 인간의 아름다움이 상품화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아름다움이 상품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찍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요, 긴 말씀인데 그 마지막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지기 직전에 상품의 목록들이 쫙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상품의 목록들 중에 맨 마지막 목록에 무슨 목록이 나오느냐, 이 상품은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상품으로 나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 상품 안에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권력, 인간의 지위가 함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욕망으로 삼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자기들 것으로 삼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포로도 잡혀가죠. 파괴되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이 이스라엘을 폭망시키면서 이스라엘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성에서 자기 귀족들과 자기 왕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잔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있는 거룩한 잔으로 거기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아래 하나님도 밑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습관이, 내 권력이, 내 힘이, 내 배경이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 여기고 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 그 성전의 아름다운 그릇들, 그를 다 왕 앞으로 가져다가 뭐라 그랬어요? 왕과 귀족들과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돌로 만든 신상들 앞에 절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죠. 문화과 세상의 사회적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에이 뭐 그런 것 저 옛날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즐거움이 더 훨씬 위에 있고 그 즐거움을 오히려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믿음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흡수해버리고 말아요. 벨사살 왕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에 기록합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자기의 즐거움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자기 주관,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살게끔 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선을 항상 밑으로 두고 있어요. 내 감정이 더 위에 있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전통과 규례 이런 것에 너희는 순종하지 마라. 왜?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가로막고 너희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그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여기에 부딪힐 확률이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감정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의 나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이런 우리의 삶의 이런 습관과 전통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은 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 세상의 교훈들은 그런 세상의 교훈, 초등 학문에 불과한 세상의 교훈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 규례라고 하는 말,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하지 말라라고 이 규례. 여러분 이것은 마그마티죠. 법령적인 겁니다. 공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한다고 막 아우성을 찍고 데모크레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야 돼요. 왜요? 생명이 더 중요하거든. 믿음의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생명 없는 교훈들이 너무 많죠. 사람을 미혹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갑니다.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없는 진실보다 위트 있는 거짓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두서 없는 진실보다 논리적인 거짓에 고개를 끄덕인다. 침묵하는 진실보다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거짓에 더 귀를 기울인다. 제가 대학교 때 데모크리스천 할 때 우리 친구하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이거 우리가 힘으로 되겠느냐 하는데 그 친구가 딱 그 말했어요. 침묵한다고 이게 고쳐지겠느냐 하는 말 속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한 거가 똑같이 병행돼서 내게 들려왔어요. 침묵하는 진실보다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거짓에 더 귀를 기울이는 진리의 무게보다 감정을 흔드는 거짓에 사람들은 더 따라갑니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진실이 아주 당연한 거짓에 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생활 구조, 문화는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곳에 즐거움과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재미, 즐거움을 제가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거리를 두십시오. 생명이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세상 전통인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오늘 2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쓰는 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는 대로 없어지는 사회적 문화와 전통 같은 이런 서클되어져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죠. 너무 커요. 어느 정도만큼 영향을 미치냐면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23절 말씀 보면 자의적 숭배. 우리에게 영향을 그렇게 미칩니다. 그 사회의 그 역량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느냐? 나로 스스로 하여금 높아지게 만들어. 어떤 내가 문화를 알고 어떤 경험적인 것을 내 마음에 내가 습득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나를 높은 자의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자의적 숭배. 이건 스스로 내가 만드는 종교와 같은 거예요. 신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념에 목회자가 불순종하면은 아, 이제 목사님은 그 제가 말하는 걸 안 들으시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어떤 사람도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쓱 멀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내가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복음. 이런 자의적 숭배, 자긍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져 나아가는 거죠. 왜? 스스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시키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하여 구체화시키면 생명을 향하여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하여 구체화시키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사용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건 좋은데 이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자의적 숭배가 되면 그 영향을 내가 받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충성된 자의 모습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타이틀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쪽은 큰데 이쪽은 잘 안 돼. 여러분 여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멘 해놓고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죠?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 찔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셔야 돼요. 그 찔리는 것을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면 평생 그 찔림은 내 삶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상황이 모이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똑같이 벌어져요. 왜?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지나가지 못해요. 그 습관에 그 환경에 법령에 규례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 생명 대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규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서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뒤로 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교훈과 뭔가 당을 이루고 다툼 이루고 시기를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발을 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진리를 배반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진리가 진리의 무게가 너무 커서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커서 죄의 속량함이 너무 커서 십자가를 지고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친다. 그게 진리의 길이죠. 자신을 위해서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도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손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진리의 길은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갈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위의 것을 두 번째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은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40대 이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 주님이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는데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했을까?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은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도 아마 저같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올 때에는 우리가 살 것 저는 믿습니다 맞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냐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예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영광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죽어도 살겠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부활의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때론 육신의 죄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된 부활된 삶의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어야 돼요.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고 죽은 후에 부활하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every day, every time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내 감정에 죽고, 내 시기에 죽고, 내 어떤 특별한 성격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건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성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왜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무게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와 함께 사는 생활은 죄를 지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죄 지울 수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막 하다가도 아, 종현아, 이제 스탑. 너 그 선 넘으면 안 돼. 너 그 선 넘으면 안 돼.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스탑 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스탑 거는 거예요. 그 선 넘지 마라. 분노하는 마음 거기 넘지 마라. 신경질 나는 마음 그 선 넘지 마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저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갔다 왔다 넘어갔다 왔다. 어디가 중간인지도 몰라. 왜? 하도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자주 일어나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말씀은 종현아 스탑. 그 이상 넘지 마라. 거기까지면 됐다. 여러분 제가 그 예를 들죠. 김범준 씨의 그 책 제가 하나 소개시켜놨습니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으로 재조명하십시오. 세상에 좋은 교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잘 재조합하십시오. 그러면 큰 은혜가 돼요. 말씀의 능력이 더 내 삶 속에서 행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투가 모든 관계를 연결하기도 하고 모든 관계를 끊게도 만듭니다. 거기에 억양이 있어요. 말의 억양. 억양이 높은 억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셨다. 야, 너 왜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 너 그래도 인생이 되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야, 내가 너 그렇게 그냥 고쳐졌는데 너 왜 나 안 믿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서 그랬어요. 너 나 믿느냐? 여러분, 아, 그랬군요. 아, 그 참 좋습니다. 아, 그거 괜찮은데요. 야, 그거 제 것보다 낫습니다.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남을 좀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하는 하나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전 고 이여령 씨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무신론자였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무신론자였다. 딱 근데 내가 내 딸을 통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난 그게 축복이라고 본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진 거죠. 고쳐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자기 딸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나중에 알았어. 그리고 나서 막 마음으로 한탄해. 진작 그렇게 내가 바뀌어졌으면 진작 그렇게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삶의 증거거든요. 증거. 여러분 사람은 90%가 심리로 움직입니다. 심리에서 내가 생각되어지는 걸 가지고 사람 움직이죠. 그런데 그 90% 심리를 움직이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말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리더자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톤을 통해서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이렇구나. 아, 저 사람의 말을 부정적으로 할 때 아,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아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내 삶으로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새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또 보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그랬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내가 죽고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분위기가 죽고 내 자긍하는 마음이 죽고 그럼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가 분명히 서야 돼요.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서야 됩니다. 아 이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둥이 진리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말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찌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살겠느냐? 죽은 가운데 어찌 내가 더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좀 이성, 젊은 이성, 그 이성은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그 마음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면 내 감정이 나를 휘두르면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은 그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분노가 내 마음을 휘두르면 나를 휘두르면 나는 그 순간은 분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쌓아놨던 탑은 그 순간 또 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생명의 탑을 하나 세우고 그걸 허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픔으로, 정성으로, 겸손으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탑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간다면 그거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참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나는 누구의 종인가? 제가 지난번에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생각을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걸음 들어가서 더 깊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 죄라는 것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되면 죄의 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좀 차오르는가 싶으면 그 믿음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약합니까? 물질을 건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약합니까?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중요한 것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탑을 생명의 탑을 쌓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요? 그는 처음부터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나를 시험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4장 3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쿵쾅거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이런 확실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던질 수 있겠어요? 저는 어느 책에서, 성경 외 어느 책에도 이런 말을 종교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겠다.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재림 아니에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럼 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날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 21장, 22장에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 그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소망의, 소망의 말씀이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축복,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야 돼. 그냥 순간 지나가는 것 때문에, 순간 지나가는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순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 여러분, 죄는 계속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되죠. 왜?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거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순간 어려움이 내게 닥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주세요. 나는 힘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그때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주님, 어느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을 바꿔가는 이 아침에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만이 살 길이고 감사만이 주님의 영광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감정이 때는 우리의 생각들이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